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다들 달걀 하나씩 드셨나요? 독일의 한 도시에선 달걀을 안 먹고 던졌습니다. 깨뜨리지 않고 최대한 멀리 던져야 하는 대회인데 올해로 벌써 35회째라고요? 독일 호르하우젠. 사람들이 있는 힘껏 뭔가를 던지고 얼마나 날아갔는지 거리도 제대로 측정합니다. 투포환 대회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. 이들이 던진 건 바로 다름 아닌 달걀인데요. 부활절마다 열리는 이곳의 유서 깊은 행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.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한 한 멀리 던져야 하는데 무려 55m를 날아간 달걀도 있었다고요. 어른, 아이 할 것 없이 있는 힘껏 달걀을 던져보는데요.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보기 좋았던 부활절 맞이 현장이었습니다.